약해지게 된다면 우승자 티켓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8강 가고 4강 가서 우승자 티켓이 나는 면역 됐다는 걸 알려줘야 돼요. 네, 네. 박성준 선수 연속 결승 기록, 예, 연속 우승 기록 또 노려봐야죠. 예, 아, 그렇죠. 또 노려보려면 차근차근 승수를 쌓아 나가야겠고요. 박성준 선수가 지금 옥게임 내 기준 최다승 이윤열과 공동 3위고, 예, 다승은 4위인데 최다승 단독, 최다 전적 단독 3위, 최다승 공동 3위로 올라설 기회예요 지금. 네. 위기의 박연민 선수 공룡 포스라는 그의 빛나는 전략이 이 위기에서 발휘될 수 있을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럼요. 공룡 포스 작전만 잘 세우면 공룡다운 것이 아니라 작전으로 승리를 이겨야 진정한 공룡 포스가 되는 겁니다.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박영민 선수의 진영이에요. 노란색 프로토스입니다. 이에마스는 박성준, 지난 대회 우승자, 탑시드, 현재 1승 1패 기록 중입니다. 노란색 저그예요. 네, 특히나 두 선수는 공식전에서 한 번도 붙은 적이 없는, 네, 첫 대결이라 볼 수 있겠고요. 네, 오버로드는 박성준 아래쪽으로 보내고 있고요. 예, 메두사가 그 저그데토스가 이제 공식전은 첫 경기인데 이 맵이 이제 사용되기 전에 프리 시즌이라고 할까요? 그 2군들 간의 경기가 있긴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2대2였습니다. 근데 일단 뭐 공식전과는 아무래도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최상급 선수들의 경기하고는 밸런스는 지금부터 지켜봐야겠죠. 네, 프로브는 벌써 이동합니다. 야. 네, 일단은 뭐 더블 엑서스를 선택하겠다는 박연민 선수의 의도인 건데, 자, 이 맵에서는 네. 네. 저거 먹고 진짜 포효를 해야 됩니다. 박영민. 네. 어쨌거나 지금 저그 입장에서 본다면 그 지형상으로 프로토스가 좀 불안한 요소는 어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언덕이 있다는 점 때문에 어떤 그 뮤탈리스크 활약도 있을 테고,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중립 건물을 파괴하고서 언덕을 장악하는 능력이 특히나 탱크를 보유한 테란과 러커를 통한 저그에게 어느 정도 힘이 실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박성준 선수의 의도를 잘 꾸준한 정보력으로 캐치를 해야 됩니다. 그럼요. 아직까지는 이 맵에 대한 뭐 다양 몇 가지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충분한 어떤 활용 가능성이 다 제시된 건 아니에요. 오, 예, 예. 박성준 선수가 약간 상대방 언덕 쪽에다가 지금 캐논 러쉬를 할 생각인데 일단은 박성준 선수가 언덕 쪽으로 일꾼을 보내갖고 저 지역에 멀티를 했지 않습니까? 저 지역에다가 내가 일꾼을 보내서 멀티를 했고 저희가 시야상 밝혀져 있다라는 이런 면이 프로브가 그 언덕 쪽에 올라갔다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저곳을 좀 등한히 하게 되는 올라보네요. 네. 근데 이거 계산된 거거든요. 막으려는 건데. 네, 이렇게 되면은 지금 들어와야 돼요. 들어와야 네. 됩니다. 자, 곧.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찍고. 심시티로 네. 박영민 선수가 들켜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준비해온 여전히 오늘 경기로 전략적인 승부예요. 핵심도 이거 캐논인데 캐논을 네. 못 건드리고 있어요, 드론이요. 예, 네, 그래도 지금 야, 캐논 2개째 드론이 저 게이트웨이 때려봤자 얼마나 된다고 저걸 때리고 앉아있느냐. 예, 네, 캐논 완성되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글링이 나왔을 때 HP를 많이 줄여놔야 된다는 네. 면이 있거든요. 예. 자, 아무튼 캐논이 첫 번째 캐논이 소환됩니다. 일단은 지금 선크를 짓고 있긴 한데 문제는요 언덕 네. 이쪽인데다가 캐논이 두 개 이상 건설되면 이거 못 막습니다. 아, 그럼요. 야, 한판 여기는 복부로 들어갔어요 지금요. 대놓고 야, 전략으로 2패 위기에 몰릴 때 박영민 선수가 박성준 선수 프로토스에게 네. 재앙이 네. 박성준 선수에게는 지금 통할 수 있는 분위기인데요. 자, 아무튼 저글링을 어떻게 할 얘기를 할 수 있을지. 자, 둘러싸서 캐논 깨고 캐논 밖에 깨는 거예요. 캐논 밖에 깨는 거예요. 깨기는 깨겠습니다만 일단 박성준 선수가 10개를 제법 입었고요. 네, 네 이거는 부수입니다. 아~ 예. 그런데 하나가 또 완성해가지고 이거 큰일 났습니다. 야, 하나 캐논 또 소환하면 하나 살았어요. 불을 못 살았어요. 근데 이걸 밀어낸다고 하더라도 지금 자원 채취가 안 되고 있고 박성준 선수가 지금 미네랄 31에서 멈췄어요. 그렇죠. 앞뒤로 해체되고 네. 다만 좀 더 지나면요. 저글링을 충분히 생산할 수 없다는 이 압박감이 굉장합니다. 네.
아, 네, 캐논을 화끈하게 민 게 다 민 게 아니라 못 밀었어 다들. 네, 저 캐논을 다 밀고 나서 박성준 선수가 네, 일부 저글링들이 다시 프로토스의 본진으로 달렸어야 하는 거였거든요. 이거 이제 겨우겨우 막기는 막겠습니다만 박성준 선수 진짜 아주 극도로 가난하고 박영민 선수는 여기 투자한 이것들 뽑고도 남았습니다. 네, 지금 초반에 뭐 상대편 거의 그냥 네, 완전히 헝그리 상태를 받아 허기지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마지막 두 개의 캐논과 질럿이 나온 상태에서 먹겠으면 이거 끝났습니다. 끝났죠. 지지죠. 네, 박성 선수가 이 위기의 상황에서도 그래도 나름대로 일단 가장 절망적인 위기는 넘겼어요. 네, 예, 예, 예. 박영민 선수는 예, 캐논 늘려야겠고요. 지금 앞마당 쪽에다가 와 넥서스까지 지어지고 있고 저 저글링들 달려와갖고 이거 부수고 밀고 들어가지 못하면 이건 저그가 지금 네, 너무 아무래. 박성준 선수는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저글링 갖고는 안 되고요. 저글링을 잔뜩 늘려가지고 한번 돌파하는 시도를 해보거나, 예, 아니면은 게스 채취를 어느 정도 하면서 히드라로, 예, 네, 히드라로 한번 타이밍 승부를 보는 이런 정도를 가야겠네요, 지금. 자, 성질상 박성준 성질이면 바로 그냥 있는 것 같아서 저는 밀어버리고 싶은데, 먹고는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뭘 먹어야 뭘 싸우는 거 하죠? 네. 빈속이 어떻게 싸웁니까? 심리적으로 박성준 선수가 화가 많이 나 있을 네, 그런 상황인데 과연 여기서 특유의 어떤 공격력을 발휘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초반에 승부수를 던질지는 아, 그 부분 때문에 박영민 선수는 프로부의 꾸준한 정찰이 중요하고요. 그렇지 않아도 눌리는데요. 아, 예, 한번 방해. 정말 1경기 시작하자마자 정신이 번쩍 나네요. 예. 잠깐 박영민 뭔가 전략적인 거 준비할 줄 알았는데 언덕 뒤를 이용한 캐논 뒤쪽에 해체를 건설하고 있는데 과감하게 길막기로 들어갔어요. 자, 박영민답게 경기를 했고 나름대로 성과를 얻었습니다. 확장도 빠르게 박영민. 사실상 건물에 돈 투자한 거 외에는 자원 피해가 하나도 없었고 그냥 소모한 것 뿐이에요. 피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네, 뭐 그리고 박성 선수도 상당히 좀 흔들리긴 했습니다만은 드론의 어떤 그 수많은 피해를 받은 것이 아니고 해처리가 파괴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박영민 선수가 건설했었고 소비를 했었던 건물에 들어간 자원을 또 생각해본다면 충분히 박성준 선수도 후반을 노릴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네, 상대는 박성준입니다. 약한 볼이 나오면 바로 끊고 지지받아요. 예, 예, 그 박영민 선수도 이제 건물에 투자한 것도 많이 있고 당장 박영민 선수가 질럿 등 그 본진에다가 게이트를 복구하고 원질럿, 투질럿이라도 달릴 수 있는 상황 자체가 못 된다는 걸 생각을 하면서 박성준 선수가 멀티 지역에다가 예, 앞마당에다가 또다시 세 번째 차례를 펼치는 것도 이제 좋은 판단이었는데 예, 예. 정말 비벼서 넘어가서 네, 이제 정찰하고자 하는 거고요. 지금 박영민 선수가 굉장히 잘해주고 있는데 박성 선수는 사실 현재 단계에서 중요한 건 이런 정찰을 허용해서는 안 되거든요. 네, 프로토스는 뭐 신경 그냥 그렇죠, 예, 네, 적당히 해도 돼요 사실. 아 근데 이번 경기는 약간 그 심각하게 그 임해야 합니다 박성준 선수. 네, 아주 세게 흔들었어요. 네, 박영민이요. 지금 프로토스와 저그전에서 특히나 이 정보전이 중요한데 커세어 나오기 이전에 저 풀업으로 드론을 뽑는지 네, 저글링을 계속 생산하는지 이미 확인을 했어요. 이렇게 되면은 이 이유를 뿌려가기가 박영민 선수 편해집니다. 그렇죠. 예, 또 박성준 선수도 예, 뭐 드론도 좀 확보했고 해처리 숫자도 뭐 충분하고 레어 들어가고 있고 나쁜 상황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맵에서 테란 대 저그의 양상을 생각하면 지금 박영민 선수의 상황이 왜 좋은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맵에서 테란 대 저그가 막 투베럭하고 예, 투해처리해서 레어 들어가고 막 이렇게 플레이를 하잖아요. 그건 뭐냐면은 일반적인 더블을 해서 수비를 하기가 힘든 맵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프로토스가 네, 이 맵에서 일반적으로 더블 넥서스라고 박성준 같은 선수하고 저그하고 더블 넥서스 출발하기 아주 힘든 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박영민 선수가 현재 더블을 성공하고 안전하게 테크까지 올린 상황이라는 건 박영민이 맵을 감안을 했을 때 괜찮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예, 그런 거라 봐야겠고요. 네. 근데 이에 맞다는 박성준 역시 많은 분 복구를 했습니다. 지금 테크도 나름대로 쌓아가고 있고 네, 다양하게 참 어쨌거나 박영민 선수의 센스에 의해서 정찰 허용을 했다는 부분은 박성 선수가 기분이 썩 좋진 않아요. 왜냐하면 쓸데없이 입구 쪽에 대한 어떤 캐논을 낭비할 필요성이 없어졌거든요. 박영민 선수가 당분간 태클을 좀 잘 올릴 수가 있겠죠. 네, 에스파이어는 3분의 반 이상 지어졌습니다. 초반 긴박한 캐논을 시로 네, 시작이 됐거든요. 하지만 아무튼 박성준 안 뭐, 끝났어요. 그래도 김태경 선수와의 상황에서도 출발이 좋은 프로토스를 또 그런 형태로 이겨낸 실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아, 그럼요. 아무리 분위기 좋다고 하더라도 언제 한순간은 뭔가 좀 그 불안불안할 때가 있어요. 뭐 체제를 바꾸든 아니면 확장을 하든 예, 예. 기본 해처리 숫자가 어느 정도 된다면은 인구수라는 면에 있어서 아주 초반에 테란에게
적도 마찬가지고 특히나 프로토스에게는 인구수 10 이상 차이 나도 적과 해처리만 맞으면 그렇게 무섭다는 생각이 별로 안 들거든요. 싸울만 하다 이런 느낌을 항상 가지고 있는 게 적이긴 한데 예. 지금 질럿 압박은 굉장히 예. 압박감이 그야말로 느껴지겠네요. 이제 박성 선수. 김태경 선수의 경기 때서도 뮤탈리스크의 어떤 페이크 예, 그 심리전이 통했었던 그런 상황인데 지금도 스파이어 올렸거든요. 이 부분을 좀 하면서 잘 봤고요. 자, 곧 소급 될 공격도 그래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포지 돌아가고 있어요. 그냥 지나갑니까? 아니면 계속 하나 덩크 하나 깨고 안 받아도 돈 크게 만듭니다. 어쨌건 정우의 본진이기 때문에 맞기는 맞겠습니다만 이거 지금 피해가 예, 예. 피해가 크죠. 이 정도면 야 근데 박영민은 박성준이 힘으로 지금 계속 와요 지금. 아니, 자원상 좋은데 왜 안 되겠습니까? 계속 찍어야죠. 넣거나 안 써도 자 끝까지 싸웁니까? 질러서 던질 필요 없죠. 보이지도 않는데 저기 예예 여태까지 이렇게 꾸준히 뽑아놨었던 질럿들 예 넣고 나온 이후에는 사실상 쓰임새가 굉장히 적어지는 거거든요. 야, 따라서 박영민 선수가 지금 타이밍에 이렇게 사용해주고 박성준 선수에게 저글링 생산을 강요한 거는 굉장히 훌륭한 질럿의 활용이었다 이렇게 예. 평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공격도 됐고요. 예. 거기다가 럭커가 나왔어도요. 럭커는 버로우와 이동의 어떤 그 시간이 지연이 되기 때문에 그거 무시하고 드론들 자원 찔지만 네. 방해를 해줘도 이거 박성 선수 심각합니다. 네. 그렇죠. 상대 본진까지 이렇게 밀고 들어가고 드론 다만 몇 기라도 잡아주면 이거 굉장히 훌륭한 거고요. 상대가 그 뮤탈리스크를 준비하고 있고 네, 러커도 보유하고 있는데 그들이 수비에 동원되도록 강제하면서 아콘 확보하고 드래곤 확보하고 템플러 확보하고 수비 준비하고 아 옵저버도 막 준비되고 있고 네, 근데 되게 좋아요 지금. 지금 네. 중요한 거는요. 질럿을 통한 시간 벌기는 좋은데 문제는 이렇게 질럿을 허비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뮤탈리스크의 어떤 대항 대비 지금 뮤탈리스크가 모일 수 있다는 걸 조심해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뭐 아직까지 이제 하나인가요? 뮤탈은 뭐로 먹을 겁니까? 야? 아, 일단 수비입니까? 캐논으로 예, 버티는 것이 맞습니까? 공격보다는? 예, 게이트웨이는 늘려놨으니까 일단은 부랴부랴 아콘을 확보를 해야죠. 뒤쪽에서 은근히 질러주던 킬을 많이 기록하네요. 일도 못하게 하고 대항 유닛은 뮤테리나 대항 유닛은 아직까지 준비하지 않았다 하면서 네, 계속적으로 지금 박성 선수가 좀 끌려다니는 느낌인데 거기다가 우려했던 네, 뮤탈리스크에 대한 부분은 캐논으로 충분한 현재 수비가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저 그 아우콘 두 기 뭐 확보되고 있고 네, 저 앞에다가 지어놓은 캐논 하나는 굉장히 외따로 동떨어진 캐논이라 가지고 당연히 제압당하는 그러나 저 캐논은 아콘 두 기가 네, 워프가 완성될 때까지만 버텨주는 역할만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 이러면서도 이제 하이템플러의 사이닉 스톰은 기본적으로 이거 준비 좋아요. 왜냐하면 예 이렇게 뮤탈리스크를 띄워놓고 뮤탈리스크에 올인하기보다는 또다시 히드라 리스크 체제로 체제 전환을 할 가능성이 있죠. 지금도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이템플러는 필수적으로 박영민 선수 속지 않고 네. 있어요. 근데 아카는 3개까지 합체를 했습니다 하면서 그리고 나가네요. 네. 상대편이 조합을 바꾸고 말고 내가 공격하면 될 거 아니에요. 이거는 물론 위기긴 하는데 오히려 박성준 선수에게는 기회가 될 수도 있거든요. 동전의 앞뒤와 같은 현재 느낌입니다. 그런데 네, 없어요 지금. 네, 박성준 선수가 네, 다량의 개수를 다량의 럭커를 만들어낸 시스템으로 갔으면 모르겠는데 일단 뮤탈리스크에다가 네. 개수를 많이 썼고요. 성큰이 없다는 게 좀 불안 요소이긴 한데 만약에 이것을 러쉬를 가서 어렵지만 막아냈을 경우에는 네. 반전이 나올 수도 있어요. 네, 뮤탈리스크도 수비하에 사용하게끔만 강요를 해주면서 이러면서 네, 박영민 선수가 템플러를 네, 어느 정도 확보를 옵저버로 잡아버리긴 했는데 일단 당장 수비에 럭커는 없긴 없어요. 네, 히드라는 저글링다. 히드라 상대해야죠. 이거 공업의 힘인데 네. 그래도 이거 막을 수 있거든요. 히드라만 상대하면서 악한 세기는 네. 부적이에요. 근데 히드라가 네. 문제입니다. 막을 수 물론 정우의 본진이니까 해처리도 막을 수 있기야 있죠. 그러나 이렇게 되면서 박영민은 이제는 이거보다 더 무서운 질럿 템플러를 질템을 갖춘단 말이에요. 네. 질템에다가 드래곤도 일부 조합시켜줄 수 있고 히드라 다 죽었다. 이러면서 게이트웨이도 눌려줄 수가 네. 있습니다. 박성준 선수에 대한 철저한 분석 상대의 유연한 체제 전환에 박영민 선수 절대 속지 않고요. 템플러였군요. 네. 그렇죠.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저건 예. 전기 찜질이 될 거예요. 특히나 박영민 선수가 예전부터 무서웠던 측면은 전략적인 측면도 강했습니다. 이 선수는 이 선수만의 타이밍이 있어요. 네, 수병력을 통한 상대 압박 타이밍 굉장히 좋은 선수거든요. 초반에 그렇게 캐논러시 흔들어준 다음에 경기 잘 풀어가지고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박영민도 더 몰아쳐야 돼요. 잔인하게 상대 경기 속에서는요.
야, 이 정도 숫자 뮤탄트스 갖고는 테플러 또 그 이 어떤 암살이 안 되거든요. 네. 저 정도 숫자 가지고는 오히려 예. 지금 뮤탈만 숫자 생겼어요. 예. 뮤탈만. 예, 뮤탄트스가 네 개만 됐어도 예. 지금 아 그래도 하나 잡았네요. 예. 예. 전세가 지금 많이 박영민 선수 쪽으로 기울어진 상황이고요. 추가 확장 오히려 프로토스의 확장이 좀 더 빨라지고 있고. 네. 예, 뭐 러커 예. 히드라 체제는 이미 하이템플러 옵저버를 갖춰버렸기 때문에 지금, 예. 자원적인 여력뿐만 아니라 조합도 완성이 됐어요. 프로토스가 예, 지금은 김태경 선수하고의 경기 때보다도 박성준 선수가 더 어렵다 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특히 박성준 선수가 뭘 하는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달려오다가 그냥 예, 머리 위로 그냥 템플러 예, 하이스타니스 꽂혔으면은 히드라들 기가 팍 꺾이죠 그냥. 예. 오늘처럼 이렇게 저그전에 강한 박영민 선수 최근에 왜 연패를 했는지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인데 네. 오늘 분위기 너무 좋은데요. 자신의 작전이 제대로 먹혔어요 지금. 네, 이 히드라들이 시간을 벌어줘야 네, 이 중립건물을 뚫고 상대방 언덕 뒤쪽에 와서 뭔가 게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네. 상대방 언덕 뒤쪽에 가도 거기에도 이미 캐논 등 수비라인이 갖춰져 있습니다. 박영민 그리고 뭉쳐서 가면 제가 효과적으로 대응할 만한 그런 그 조합이 안 네. 나옵니다. 막성준 네, 히드라도 공업했고요. 덩어리가 그냥 그것도 아니고요. 나름대로 시간을 벌기 위해서 언덕 쪽을 공략해보려 하지만 박영민 선수가 병력도 앞서고 있고요. 센터 자체를 이미 장악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네. 이거 돌파구는 사실상 어떤 그 폭탄 드랍인데 그럴 여지를 안 줄 정도로 박영민 선수가 상대 압박 네, 잘하네요. 네. 아 정말 박성준 선수의 병력은 그렇게 많지 않아도 굉장히 무서운 그런 느낌을 주는데 지금 박영민 선수의 병력하고 비교를 했을 때는 거의 3배 차이 나요. 100대 40입니다. 유니카운트가 아무리 다른 종족이라고 하더라도 오늘의 공격만큼은 퍼펙트한데 네. 이거 그냥 네. 공격하면 지지받을 수 있겠는데요. 예. 네. 초반에 박성준 선수가 정말 손해를 많이 보고 시작을 했네요. 예. 히드라 그리고 예. 그 이후에 박성준 선수의 어떤 이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최대 전환에 대해서 어떤 프로브 비비기로 넘어갔고 정착하는 거 네. 그리고 뮤탈리스에 대한 완벽한 대비. 야, 진짜 오늘 박영민 선수 거의 완벽하게 네, 플레이하는데요. 아 방어 병력 지금 거의 괴멸됐는데 네. 방어라인 뚫렸어요. 뭐 스톰을 쓸 데가 없습니다. 네. 아 내 병력이 너무 많아갖고 내 쏟아보고 내 병력 머리 위로 쏴요. 프로토스 최강의 박성준 선수를 저그저 구질을 겪고 있던 박영민 선수가 뚫어내다니요. 네, 앞선 대회에서 네. 9승 1패였다. 그리고 우승으로 만들었던 프로토스예요. 프로토스 지지. 아 천하의 박성준이라고 하더라도 네. 박영민의 전략이 먹혔을 때는 어떻겠어요? 특히나 도재욱 선수와의 결승전 때도 그렇고 프로토스 상대로는 공격도 공기지만 심리전에서도 굉장히 능했던 이 박성준 선수가 네. 공격 토스에게는 심리전도 아주 많네요. 정말 10경기 막 15경기 이렇게 사용된 맵이었다면 매드사가 네, 1분이 한계가 왔고 언덕 위쪽에 올라가 보고 막 들락날라 이러면 저기가 진작부터 신경을 쓰게 돼 있죠. 그러나 몇 경기 안 치러진 맵에서는 어떤 상대의 심리적인 허점이 굉장히 큰 법이거든요. 네. 그럴 때 전략가들이 더더욱 힘을 발휘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예. 아 그러면 박영민 선수 1승 2패 됐고 박성준도 1승 2패 이러면 박성준과 박영민이나 이영호의 3연승 그리고 3자 3명 올라가는 제 경기. 야, 저도 어렵겠습니다만 박성준은 떨어진 셈이고 박영민은 기회를 잡은 셈이에요. 네. 아 무엇보다도 자신의 닉네임에 어울리는 가장 완벽한 경기를 펼쳤습니다. 네. 박성준도 박영민의 전략에는 무릎 꿇을 것만 하군요. 잘 되면 그만큼 무서운 게 박영민의 전략이에요. 괴리 공격 독특한입니다. 네, 언덕 쪽에 올라와서 파일런 짓고 이런 거 박성준 선수 알고 있었겠죠. 그러나 아이 뭐 캐논러시 해봤자 내 타이밍 뻔히 알고 있어. 드론 동원해도 그만이고. 근데 게이트웨이와 포지를 모두 동원을 해갖고 드론이 못 올라오게 네, 바리케이트를 쳐버린 거라고까지 DNA 300이나 거기다 투자를 할 거라고까지는 생각을 못했던 겁니다. 그런 일을 하는 게 바로 공격 토스거든요. 나무가 없어도 화살을 만들어내고 병력이 적어도 다수의 병력을 그냥 수정시켜버리는 게 운명 아니겠습니까? 아, 박영민, 박성준한테도 통합니다. 통해!